그래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 계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이루실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급하시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시고,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워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면 지금 사방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기하고, 늘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지원하는데, 계속 죄의 유혹을 중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파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를 잡으면 마귀가 뭐 슬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도 주고 여러 가지 뭐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면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이 왕으로타면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근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살아서 영생한다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아서 영생하셔야죠. 물론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그건 기정사실이고, 예.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급하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생수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영생하는 양식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잘 발견하세요. 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속사정도 보이고 하나님 마음도 보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세상과 하나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 되면 하나님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예,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근데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예, 말씀이 모르면 의문의 계명이 되면 표면적 유대인밖에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 결실할 때 헛됨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이 풀로 또 뭐요? 나무로 그 다음에 집으로 지면은 불탈 때에 없어져 사라져버려 공적이. 근데 없어지 아니할 금으로 여러분들 집을 짓고 은으로 혹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타도 뭐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그 본질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실체,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한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제 판별할 때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그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은 무슨 계절?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열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했다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곡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곡식이 있고 나쁜 곡식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니까. 그 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어하자는 거죠. 기능까지 준비하자는 거죠. 등만 준비하면
예수님은 등반 준비하면 주님 못 맞지 않다니까. 이제는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요, 주님은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지금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인자로 오시지만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겠어요?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네. 네가 예언의 말씀을 지켰느냐? 내가 올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켰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장수가 나고 바람을 불면요, 반성에 놓지 않은 것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그 뭐 날씨가 덥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처럼 때를 따른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있다. 그게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까지 믿어야 돼요? 계시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렇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어려워도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요.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도 못 깨달아가지고 뭐 떡에 관한 거, 누룩을 주야라니까 떡에 관해서 막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는 왜?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반드시 속히 이룰 일, 예, 이루실 일.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이상이라고 그러죠. 예,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육적인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상을 모르면 어둠이요 흑암이고 어둠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이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뭐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읽고 듣고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증거를 받아서 깨달아서 뭐예요? 이제 이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뭐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뭐 같은 뜻이지만은 그래서 성경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못 지키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아무리 뭐 그 십계명을 잘 지켜도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신앙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예, 완전하게. 빈틈이 없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흠과 정과 티가 없도록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디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죠? 너무 그냥 뭐 이런 표현이 그래서 멋쟁이도 되시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면은 아마, 예, 만나본 분 계시나 봐요. 웃으시는 분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뭐랬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그래.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 우리 예수님 오신대요. 그죠? 그래서 속히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제 뭐 재림하신다 그죠? 재림. 세상 끝에 이제 주님은 세상 끝에 오시죠, 그죠? 주임하신과 그죠? 주임하신과 세상 끝에 그랬으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일단 세상 끝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가 되지만 오메가도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할 때가 됐으면 끝을 맺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끝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나이 관계없어요. 이 준비하는 거는 돈이 많고 적고 그 떠나서 물질이 많고 적고 뭐 나이가 많고 좀 떠나서 누구든지 뭐예요. 예, 이러한 예언의 말씀, 주님 원하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면 죽음이 있듯이, 그죠? 예, 태어날 때는 순서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도 준비하듯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끝내느냐?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참 믿어요. 어떻게 끝내는가? 보니까 이제 세상 끝은 뭐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추수 때다. 세상 끝은 추수 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원장님 늘 추수 많이 하시죠? 심은 게 많으셔가지고. 자, 추수 때인데, 무엇을 추수하느냐? 사람을 추수한다. 근데 어떤 사람?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 그럼 우리는 어디 편에서 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고관에 들어가요. 들림받는다고 표현 쓰죠. 근데 들림받는 것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뭐, 누구도 옛날부터 뭐, 휴고, 들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림받는가?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됩시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자,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데, 이 알곡은,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잘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뭡니까?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알곡은 그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뭐 딸들, 다 자녀들, 천국을 소유하는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뭐냐?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에 써야 되겠네.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이들은 악한 자. 악한 자의 아들들.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추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곡들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추수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냐면 사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사명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곡에 대해서 가라지도 그러니까 성경은 알곡만 기록된 데가 있고 가라지만 기록된 데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기록된 데가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꾼들과 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 마지막 때 사명자들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알곡들은 추수하는 추수꾼들하고 알곡들은 이게 틀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한 나처럼 추수해야 된다니까. 예. 네. 그러면 알곡이 어딘가, 가라지가 어딘가, 그죠? 응? 마지막 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바벨론이 가라지인데, 그들이 누군가를 알아낼 거 아니겠어요? 추수하려면. 그럼 누굴 또 거두는 거, 하나님이. 요걸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 내가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해도, 근데 계시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난해하고 비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어쨌든 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알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네, 알기를 원하세요. 자, 이사야, 이거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네, 이사야 62장. 물론 1절부터인데, 이게 순서가, 이게 원래 이게 그,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서론으로 가는 때가 있고, 서론으로 시작하면서도 결론으로 맺은 데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래서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이제 6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예, 자,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서 보니까, 예, 이제 오늘 무엇을 포인트로 가느냐?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떤 일을 하는가. 예, 그걸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제가 62장 6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에게. 예, 예루살렘이요. 그죠? 그 예루살렘이요. 보니까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죠. 예루살렘이요. 그랬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너의 성벽 위에, 예? 예, 너의 성벽 위에. 누굴 세웁니까? 예,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뭐, 어디 위에? 성벽 위에.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자들을 세운다. 그죠? 예. 이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예, 진짜니까 가짜처럼 느끼지만, 진짜는 뭐 꾸밀 이유가 없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뭐예요? 진짜처럼. 예,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뭐, 교회도 크고, 물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죠? 뭐 친절하고, 여호와적인 걸 보니까 엄청 친절하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누가 돼야 돼요? 파수꾼, 마지막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길을 외치고, 사마의 길을,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때 여기도 추수할 때 누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질곡들은 누가 있어요? 추수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추수꾼. 그래서 추수꾼이나 파수꾼은 말세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나이가 있든 없든, 특히 나이 드시었어도 여러분들 이 사명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들으면 사명 받을 수 있다니까. 예. 네. 네. 하나님은 나이 관계없어요. 나중에요, 어린애들을 들어 쓸 수 있다니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들었었다니까요. 예. 하나님 절대 예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사명자 그죠? 말로만 내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가? 내가 어디에 세워?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추수꾼들, 마지막 파수꾼들은 누구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뜻이 있겠죠. 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가? 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할 때에 누가 일꾼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재건축한다 그러면 그 일꾼들이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여기에 주인은 일꾼들을 사서 여기 집중하게 합니다. 그죠? 쌓아주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파수꾼들은 싹스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영생의 싹스 맞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부리는 파수꾼들은 여기에서 일을 해야 돼. 네? 아셨어요? 엉뚱한 데서 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길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사실은 뭐한다?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 예루살렘 회복돼야지 주님 오신다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해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도 안 하시고 주님 안식하시나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죠.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엄청 관심이 있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거기다가 파송시킨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죠. 7절에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누굴? 예루살렘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마지막 때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그 결국은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예, 그들을 세워야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죠? 네, 세상에서 네, 뭘 받습니까? 찬송을 받는 거예요. 네, 찬송을 받으셔야 되거든. 네. 지금 하나님이 찬송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그날에 하나님이 홀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철장으로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단은 뭐예요? 누굴 세우십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파수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를 세워야 돼요. 그게 뭐 보통 일입니까?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천하만국은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야,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파수꾼이 되어서 일해야 됩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돼요. 추수꾼은 일꾼이 일꾼. 자, 무슨 일꾼? 마지막 때 사명자들 어떤 일꾼? 이 일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분적 일을 했지만 이 일은요 목회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들어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이 일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에요. 이거는 감춘 일이에요. 사명자들이 할 일이라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이 이들을 통해서. 요 일을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몇십억, 몇천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사명을 받아야 돼. 빠지지 않고 계속 들으면 사명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뭘 봤어요? 창조. 네. 그래서 손뼉치며 이제 주님이 그 임하실 때 온 세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것이 가득하게 된다니까. 아멘. 네. 그때가 그러니까 영광도 가득하지만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찬송을 세상에서 밖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필요하고 이들은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준비하거라 하면서 옷을 입혀주고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은 최고의 사명자예요. 네,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죠? 계속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수꾼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1절에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루살렘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분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멘. 그냥 죄어주는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 시온이고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면 시온이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시온, 나는 시온의 공의가 뭐예요? 빛같이. 예.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이 공, 가장 중요한 이 공의, 그죠? 예.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예. 빛을 공개, 공의나 빛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동안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빛을
어디 나타낸다? 시온에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뭐가? 구원이. 야, 뭐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들, 그죠? 빛의 자녀가, 빛을 받아야지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의를 어디에?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했어요. 네? 마지막 때 공의가 세워진다. 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만민의 빛으로. 아직 이게 안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듣지 못한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일이 있는 거예요. 새 빛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으면 이게 안, 이 빛을 못 받아요. 완전한 빛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죠? 어디에?